이번 사태로 인해 내년 영업이익이 약 80% 감소할 전망으로 이것은 리먼쇼크 때보다 그 충격이 더 크다. 지난 8일 일본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토요타 자동차의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리먼쇼크란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때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즉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마구 돈을 풀었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부동산 시장이 끝없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됩니다. 리먼 브라더스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 당시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 이어 세계 4위 투자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이러한 거대한 기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파생상품 투자로 생긴 손실로 인한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는데 그 여파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미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파산할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부채는 6,130억 달러, 당시 하나로 약 660조 원으로 리먼쇼크가 세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리먼 파산 사태 때보다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그 일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이번 사태 대응에 많은 일본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불난집의 부채질하듯 일본 정부가 실망감을 주는 소식 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확진자 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10배가 될지 혹은 20배가 될지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일본 측에서도 인지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 잘 모르는 것이죠. 또한 최근 도쿄도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 집계에 있어서 111명이 누락되고 35명은 중복되는 등 집계 오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일본 정부의 신뢰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일본 보건소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감염자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시 손으로 써서 이를 팩스로 보내는 식입니다. 이번 사태 확산으로 인해 업무가 과다해지자 이 과정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고 결국 집계 오류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편 일본에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깜짝 놀랄만한 소식도 전해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품귀로 일본 전국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마스크를 생각보다 쉽게 구하고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얼핏 보면 마스크 보급 관리를 통해 전국의 마스크가 골고루 갔나보다 싶겠지만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가게들이 마스크를 구해 팔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와 마스크의 출처가 충격적입니다. 음료 가게, 귀금속점, 중국집, 술집, 심지어 환전소에서도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모두 이번 사태 확산으로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그 기간이 연장되자 점점 심각해 해지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업과 관련 없는 마스크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이들이 마스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중국산 마스크에서 많은 불량이 나와 전 세계에서 이를 수입한 나라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퇴짜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는 더 많은 중국산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스크 공급이 많아져 품귀도 일부 해결되고 가격도 내려가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항상 불량 여부를 의심하고 사용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일본의 현 실정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는 일본 동경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 김양희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민 김 씨는 이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 충격적인 일화를 소개했는데 현재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이번 사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당연히 김씨 역시 곧 검사를 받겠구나 생각하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관련 기관 등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어 결국 김씨는 직접 보건소에 연락해 밀접 접촉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문의했더니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의 폐쇄 여부 및 소독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김씨가 받은 보건소의 황당한 답변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물주와 한 집에 사는 가족조차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참담한 일본의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매우 저조한 진단검사를 대폭 개선하고자 까다로운 기준도 완화했지만 결국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일본에 한국에서는 수출 규제 관련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
블랙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일본이 원인으로 제기한 세 가지 사유를 한국의 노력으로 모두 해소하여 이제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사유였지만 어쨌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무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이 제도를 개선하며 먼저 성의를 보인 것이죠. NHK, 니케이 등 일본 매체 역시 이를 다루며 현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는 먼저 한국 측의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을 다시 수출관리 우대국으로 복귀시킬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제 봐주지 않겠다는 한국의 확고한 시한 통보로 일본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쫓기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요청에 응답할지 그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26일 24개 중국 기업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의 주역으로 파악된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상무부는 이들 24개 기업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국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는 여기에 책임이 있거나 일에 연루된 중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자원에 대한 이들의 접근을 막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강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는 광저우 헤이그 통신그룹, 중국통신건설과 관련된 기업들, 베이징환자통신, 창저우 거강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미국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군사 활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이용하려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미군함이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국제수로 접근의 자유를 주장해 계속 충돌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방부 관리는 중국이 26일 하이난 섬과 파라셀 열도 사이에 남중국해를 타격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사된 미사일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중국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26일 오전 항공모함 킬러 등 두 발의 미사일을 남중국 해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이 25일 중국의 실사격 군사훈련에 대해 유인 정찰기를 비행금지구역으로 보냈다고 불만을 표시했었다. 반면 미국 방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유인 비행이 항공기 비행을 통제하는 국제 규정과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자원 주장을 완전히 불법이라고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후 남중국해에서 강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사실상 에너지가 풍부한 남중국해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역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그 폴링 남중국해 전문가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에 대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들 24개 업체를 미국 수출품 목록에 추가해 미국 콘텐츠나 기술로 해외에서 만든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 금지 대상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당국자는 수십 명의 개인이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익명의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에는 최근 5년간 미국과 교역액이 5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며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어 다만 제재 기업 대부분이 다리, 댐 건설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1대1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업체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이들 기업의 참여 의지를 꺾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남중국해 전문가인 그레그 폴링 박사는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에게 미국이 말싸움만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첸 샹마오 중국 남중국해 연구소 연구위원의 견해를 인용해 미국의 이번 제재가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반대하도록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항의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을 위반한 패권적 행위라며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중국의 국익과 중미 관계를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은 크기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다. 중국은 이곳에 3km 길이의 활주로, 대형 선박 입항용 부두, 기상 관측소 등을 설치하고 군사기지화했다. 한편 남중국해에선 연이틀 미중이 서로 무력 시위를 통해 상대를 자극하는 양상을 보였다. 25일 미국이 유이 정찰기를 띄워 오하이에서 훈련하고 있던 중국 인민해방군을 자극하자 26일 오전 중국은 미 정찰기가 비행금 지구역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중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중거리 미사일은 각각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21D와 최대 사거리 4,000km인 DF-26이라고 전했다. 두 미사일 모두 미국이 동아시아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 무기다. 그러자 미국은 남중국해 상공으로 R-135S 코브라볼 정찰기를 띄웠다. 코브라볼은 원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정밀 레이더 장비를 갖춘 정찰기로 전 세계의 3대뿐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결단에 도전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미국과 영내 강대국들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우려가 더욱 커졌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 훈련 현장 위로 정찰기를 띄우자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관여한 기업을 제재하는 한편 정찰기를 추가로 띄웠다. 미 국무부와 상무부는 26일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국영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이날부터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에 중국 교통건설과 흑자회사, 광저우하이거통신, 중국 선박공업그룹의 720연구소 등 건설, 조선, 통신 기업들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 기업들은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 기업들은 미국의 제품과 기술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관련 개인과 그저께 가족의 미국 입국도 금지된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 이상이 오가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석유 매장량이 300억 톤에 달하는 등 자원도 풍부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의 남해고단선을 설정하고 주요 지역에 인공섬을 지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중국의 인공섬이 영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중국은 인공섬의 활주로와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시도를 비난하며 주변국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 24일부터 남중국해 북쪽 하이난다오를 중심으로 6일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올 6월에 연 두 번째 실탄 훈련이다.